네, 이번엔 리켄베커를 연상시키는 외관의 듀센버그입니다. Hey, John Mayer, come back to South Korea. 정말 막무가내 예, 막무가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케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온갖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말 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존 메이에게 다시 한국으로 와달라는. 네. 아니 아나 왜 계속 짜증나게. 아 왜 왜 계속 월드투어에 한국만 빼는지 네. 모르겠어요. 존 메이한테 짜증내는 한, 남자. 4, 5년 전에 한번 네 그때 오고 좀 안 오고 있어 지금. 그렇군요. 그때 뭐 좀 안 맞았나 페이가? 정말 디테일한 걱정해주네. 정말 아니, 무슨 걱정을 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자로서 하고 있어. 아니 월드투어에 다른 나라 다 오는데 한국만 안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월드투어를 본인이 다니는 입장에서 네. 그게 안 되는 건 페이가 안 맞아서나 이런 걸 이미 예상해서 걱정해 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잘 자, 봐요. 은총 씨 이제 은총 씨는 이제 조만간에 요거 찍고 나서 곧 남미 가지잖아요. 네네. 그 페이가 맞아서 가는 거거든요. 안 맞으면 못 가죠. 아, 네. 페이가 안 맞으면 월드투어 네, 못 가요. 네, 네. 존 메이어 페이가 아마 안 맞나 봅니다. 네. 자, 혹시 요거 알고 계시는 업자분들 계시면 네. 밑에다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네. 페이를 맞춰볼 수 있도록 여러 번 해볼게요. 네. 네. 존 메이어가 페이 맞아갖고 한국으로 오는 그날까지 네. 저희 리뷰는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 인트로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자 오늘 업자 두 분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볼게요. 네. 여기 이거 앞에 썸네일 존 메이어 컴백트 이거 붙겠다. 그러니까. 웰컴 존 메이어 이러면서. 네, 그렇죠. 아, 이제 뭐가 붙을지도 모르겠다. 네, 이제. 네. 하도 은총 씨가 뭐 전방위적으로 유행어를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사실 오다 때리세요도 요새 많은 이제 버즈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즐겨 네, 사용하는 네. 이제 뭐 마음에 드는 기타면 사장님 오다 때리세요가 약간 기본이더라고요. 은총 씨가 굉장히 많은 유행어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번에 또 존 메이어 페이가 안 맞는다는 또 음모를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존 메이어의 그 더블캣을 저희가 한번 네. 리뷰를 하면서 존 메이어의 내한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쁩니다. 이게. 네, 이게 존 메이어가 레코딩에서도 유튜브에 이제 보면은 이게 더블캣 네. 치고 있는 모습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연 때도 사용을 하고 쳐요.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듀젠버그가 처음 알려진 좀 유명해진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존 메이어가 뭐 네. 한다 그러면 국내 좀, 기타리스트들이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요게 존 메이어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의 기조나 이런 것들은 첫 시간에 썼던 스타플레이어 TV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같은 픽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치백이 아니고요. 네, 아치탑도 아니고. 아치가 아니고 그리고 저 캣 스타일의 그 F홀이 캣아이예요. 네, 고양이 눈이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요걸 요것도 또 이렇게 3단으로 파냈네요. 네. 3단으로. 아, 3단으로. 그리고 이제 더블 커더가 들어가서 이제 더블 캣 이렇게 아, 되어 그렇구나. 있는데 쌍냥이. 네, 네 쌍냥이. 네, 이렇게 네. 이름을 잘 붙여놨습니다. 요게 그 GV 험버커랑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랑 도미노 P90 요 조합이 맞는데, 예. 저는 굉장히 뭔가 이 시그니처 같은 그 사운드를 내준다. 두 개밖에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한 5가지 나와요. 이게 예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묵직해 보이고 존메어 들고 나왔을 때는 뭔가 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날렵합니다. 진짜. 맞아요. 정말 그 고양이 같은 그 어떤 맹수의 그런 네. 이미지가 있고 날렵하고 맞아요. 굉장히 기타가 세련된 멋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이쁩니다. 네. 듀젠버그의 더블캣 가격은 332만 4천 원, 20% 할인 적용가입니다. 메이드 인 점원이고요. 전장 네. 101cm, 무게는 3.34kg로 아주 컴팩트하고요. 네. 그리고 두께는 42+2mm, 깔끔하게 그냥 일반적인 스트랩 같은 정도 네. 두께 가지고 있어요. 12프레트 딜레도 76mm로 지금까지 중에서는 컴팩트한 편입니다. 네. 탑에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아메리칸 엘더 그리고 사운드 체인버가 들어간 바디에 PUR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그렇죠. 있어요. 원피스 메이플 렉의 D쉐입이고요. 그리고 듀젠버그의 Z튜너 아트 디에고 좋습니다. 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튼도 보면은 참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네.
그리고 너트는 네, 내구성이 강한 아티피셜 머티리얼 그렇죠.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설명하고 있죠. 네, 첫 시간 여러분들 가서 보고 네네.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예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5mm, 지판 목재는 인디언 로즈우드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전부 프렛입니다. 픽업은 도미노 P90, 넥 픽업과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브릿지, 그리고 원벌리 원턴 3A 픽업 셀렉터, 브릿지 앤 듀젠버그 스틸 세들 브릿지와 디럭스 트레몰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확실히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스펙의 기타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좀 특이한 것들이 살짝 덜한, 네,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쌍냥이 한번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해요. 이 픽업이 진짜 네. 뮤지션들이 극찬할 만한 네. 거 있는 맞는 픽업이라고. 진하고, 네. 리어 픽업인데 이렇게 소리가 이쁠 수 있나? 이 톤이 아, 진짜 좋아요. 이 진짜 네. 좋아요. 다목적 톤. 다목적 톤.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마샬 드래브 바로 갈까요? 예. 오, 이거는 개인 다르다. 아저씨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네, 페이 맞춰드려야 되겠네요. 네, 은총이가 막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멋있다. 사운드가 굉장히 락킹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제 다시 팬더로 넘어가서 이제 메이킹 톤과 네, 팬더 메이킹 게인을 톤. 들을 건데 야. 지금 했던 세대 중에는 게인 톤이 가장 네, 좀 풍성하고 네. 강렬한 네, 그러네요. 네. 와, 좋다 이거. 레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레드락. 지금까지 네 확실히 가장 강렬한 락킷 한 게 맞습니다. 야. 사운드가 확실히 멋있네요. 네 더블캣 요거 또 시연 네 다음 주에 네. 묻혀서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가장 네. 힘이 좋고 왜 존이 쓰는지 존 형 이거 왜 쓰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오세요. 알겠으니까 좀 오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안 맞더라도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존 메이어가 어쨌든 좀 두툼하고 그런 사운드를 네. 또 이제 잘 내는데 이게 네. 또 그게 있네요. 확실히 좀 더 옹골지고 뭔가 애가 뚝심 있는 소리가 있네요. 네, 레인지가 더 넓어요.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쪽에 포텐이 굉장히 강해서 하이게인 기타로 사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네, 네,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타. 더블캣 같이 보셨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한글 다목적의 D입니다. 다목적 다목적 버그 네, 다목적 버그 네. 한국 사람인가 봐. 지금 봤는데요. 네. 이 D 마크가 이거예요. 이거 돈? 예, 돈이 아, 오빠네. 예, 돈이. 예, 진짜. 아, 밑에 손가락 세 개구나. 아, 이거야. 아, 이거네. 이게 안 맞아서 안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에라이. 자, 그렇습니다. 네. 돈의 D. 네, 돈의 D. 한국 사람이구나, 저. 엄청 높네요. 아, 돈. 야, 이제부터 뉴젠버그는 이거야. 예, 예. 이거 있어요? 야, 물어보러 있어요. 네. 미치겠네. 은종 씨한테 손.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돈이 없어서. 엉망이구만. 네. 아, 이거 페이가 좀 안 맞더라도 오세요. 네. 하드면 드리겠습니다. 네. 앙칼진 검은 고양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앙칼진 검은 고양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쌍냥이 쌍냥이 새끼 네 앙칼진 검은 고양이 더블캣입니다. 네, 저는 요게 저가 제가 첫 시간에 딱 그 뭔가 그레치와 스타플레이어? 네. 스타플레이어 얘기할 때 그레치와 뮤직맨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 근데 이거 더블캣은 브랜드 하나가 더 떠올라서 제가 세 개를 합쳐 드릴게요. 네. 그레치의 그레치? 감성 그리고 뮤직맨의 디테일 네. 그리고 PRS의 힘. 아, 요 세 가지의 브랜드의 그런 어떤 장점들을 잘 모아놓은 게. 아 이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도 힘이 있는 거 보면 이거 뭐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야. 진짜 잘 만든다. 멋있네요, 진짜. 아. 네, 그럼 점수 드릴까요? 네, 점수 드릴게요. 이거 자꾸 줘. 아. 자, 몇 대? 몇? 19.5 네, 올랐습니다. 선생님은 0.5씩 올랐어요. 네. 더블캣이 아무래도 좀 더 범용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네, 점수를 좀 올려주게 됐습니다. 네. 존 메이어가
좋은 거 쓰네요. 좋은 거 쓰네. 제일 좋은 거 쓰네. 좋은 거 쓰네. 역시. 자, 네. 이렇게 더블캠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형은 역시 제일 좋은 걸 썼습니다. 존형 컴백 투 사우스 코리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